윤석열이건 이재명이건 이준석이건 다 똑같아요. 이념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정치인이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정치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을 당할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도구로서 이용할지 부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에 계신 50만 쉴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남상도 대표 배인규입니다. 어제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와요. 김현숙 2030 청년 만나 여가부 폐지 변함 없어.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근데 뒤에 뭐가 소설되어 있냐? 기능은 유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만난 이대남들. 여가부 기능 아직 필요해. 장관, 남녀 인식차 그리 크지 않아? 안심. 김현숙 장관님, 부탁인데 개소리 좀 작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니 여가부의 순기능을 그대로 가져오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본인 이런 생각하고 있죠? 아니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여가부의 좋은 기능만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건데 왜 현재 지금 2030들이 폭동이 난 거지? 얘네들 도대체 왜 이래? 얘네 진짜 여성 혐오자들인가? 장관님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핵심을 짚어드리죠. 지금 본인의 발언에 분노한 이들은요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본인에게 분노한 이들이 여성 혐오자들이라서 본인이 말씀하신 여가부의 순 기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체라는 겁니다. 여태껏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여왔던 여가부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여가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질감을 느끼며 무서운 거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라고요. 더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막말로 조두순. 조두순이라고 한들 뭐 나쁜 짓만 하겠습니까? 아니 까놓고 보면 조두순도 좋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최근까지 감옥에 있었으니까 뭐 사회에 나와서 뭐 봉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장관님 조두순이 하는 그 봉사활동에 장관님 자제분들 보낼 수 있습니까? 장가시킬 수 있어요? 희대의 N번방 사건을 일으켰던 조주빈. 조주빈 또한 장점이 있겠죠.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그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조주빈은 뭐 이렇게 뭐 IT나 컴퓨터 쪽에 재능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조주빈이 운영하는 컴퓨터 IT 학원에 장관님 자제분들 등록시킬 수 있습니까? 왜그 주체가 조두순이어야만 하며 왜 조주빈이냐는 겁니다. 뭘 믿고 언제 돌변할 줄 알고 언제 미친 짓을 할줄 알고. 자, 근데 여기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나와서 뭐 조두순이 주최하는 봉사활동, 조주빈이 운영하는 컴퓨터 학원 필요하다. 뭐 그런 방향으로 논의해 달라. 이렇게 옹호하는 인간들 나오고 뭐 기사 나오고 하면 기가 안 차겠습니까? 화가 안 나요? 지금 우리 기분이 그렇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제 솔직한 심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 분노? 절망?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큰 감정을 차지했던 것이 오히려 잘됐다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이 역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누구의 탓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윤석열? 이준석? 국민의힘? 아니면 뭐 김현숙 장관? 정답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간의 투쟁을 통해서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무고죄 강화, 여가부 폐지 등 수많은 결과들을 따냈습니다.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우리 이거 거저 얻은 겁니까? 아니면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겁니까? 죽기 살기로 집회하고 국민의힘 앞까지 찾아가고 수백 수천 건의 기사 댓글들 점령해 가며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터트려 버릴 만한 그런 영향력을 보였었죠. 우리의 표값은 결코 싼 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지선에서 승리하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남성대 디스코드방 알고 계시죠? 즉, 인터넷 기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 디스코드 화력이 10분의 1, 아니, 한 100분의 1 수준 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기사를 보내도 하는 사람만 하고 참여 자체를 안 합니다. 남이 해주겠지. 이미 이겼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이죠. 집회? 물론 급작스럽게 공지를 하긴 했다만, 이번 집회 현장에 20명 나왔습니다. 이대남들 지선 투표율 역대 최저를 보였죠. 그에 반해 페미들, 이 개딸 집회는 어땠죠? 개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속이 탑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누구 편 들겠습니까? 답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 결코 이긴 거 아닙니다. 정말 암흑의 시기를 겪다가 잠깐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뿐이에요. 여가부 폐지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무고죄 강화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아직도 수십 개의 여성단체들 여성가족부 지원 받으면서 잘 처먹고 잘 싸고 있습니다. 우린 아직 전쟁 중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현재 우리네 모습은 마치 전쟁이 끝난 것 마냥 남일처럼 손 놓고 있는 이 안일한 태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기사는 우리의 느슨해져버린 이 끈을 탄탄하게 다시 올매질 수 있는 그런 기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잘됐다라는 말의 의미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2주 뒤죠. 7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광화문 서울시위의 앞에서 정말 큰 대규모 집회가 있으니 시간이 나서가 아닌 시간을 내서 반드시 참석하고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따냅시다, 여러분. 파는 배행규가 다 깔아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디스코드로 제가 뉴스 기사를 보내드리면 남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남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참여합시다. 저는 정치인이란 작자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은요 표심을 따라 움직이고 표심에 따라 손을 내미는 그러한 작자들입니다. 윤석열이건 이재명이건 이준석이건 다 똑같아요. 이념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정치인이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정치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을 당할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도구로서 이용할지 부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고 7월 16일 열심히 준비해 볼 터이니 우리 현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